아유, 하늘 멋지다. 아, 날씨 진짜 좋다. 야, 블루엔 좋으니까 하늘이 퍼르타. 아. 비우죠? 치명적인 매력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우리 강태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수 씨, 너무 반가워요. 저희 스타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강태수입니다. 태수 씨, 지금 의상이 굉장히 특이하신데요.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 장소도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차량 정비소고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 모던 모터스에서 정비사 차민철 역할을 맡아 이곳에서 정비사 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수 씨가 여기서 직접 차도 막 고치시고 그러나요? 아, 네, 그럼요. 저는 여기서 고객 응대부터 차량 점검까지 정비사분들이랑 똑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뭐야? 선배 강태수 몰라요? 어. TV 안 봐요? TV 없는데. 아니 그럼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안 봐요? 얘가 누구랑 같이 극장을 가봤겠니? 아, 근데 멋있긴 하다. 키도 크고 헌칠하고. 대현아, 네가 며칠만 여기 와서 저분 좀 도와드려라. 제가 왜요? 아, 네가 그래도 방송 경험도 있고 저쪽 바닥도 좀 알잖아. 제가 무슨 저 바닥을 알아요. 저 그만 얘기 좀 하세요. 그룹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물론 선배님이 저보다 정비는 훨씬 더 잘하시지만 고객 응대할 때 그룹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거, 뭐 유두리 이런 부분은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 절대 선배님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센터 에이스가 나서야 면이 살 텐데.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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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알겠어요. 제가 할게. 나이스. 내가 앞으로 일도 다 빼줄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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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수 씨, 제가 너무 팬이어서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이요? 아, 죄송한데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장만 찍으면 되는데. 저기 끝났나 보다. 대현아, 가자. 선배, 저 사인 한 장만 나중에 받아줄 수... 아, 여자친구가 너무 진짜 팬이라서 그래요. 너는 안 돼. 너 아까 나 디스했잖아. 아이, 자식들. 야, 대현아, 위에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 어? 그 쫄지 말고 연예인 만났다고 막 얘기저기 막 하고 그러지 말고, 어? 자, 심호흡하고 긴장하지 마. 뭐 연예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뭘 긴장을 해, 인마! 배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에서 나온 서비스센터 그룹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이거 손 씻으면 안 되겠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센터가 자랑하는 최고의 에이스 차대현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차대현 엔지니어가 앞으로 배우님 촬영하시는데 이것저것 도와드릴 겁니다. 이래 봬도 천재 발굴단 출신이라서.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야야야야. 아, 그리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제가 긴장이 돼갖고 머리가 하얗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네. 어떤 구체적인 기술보다는 차량 정비공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좀 보려고요. 저희 작가님이 차량 정비공분들을 너무 미화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리얼리티를 좀 중시해가지고. 역시 우리 배우님께서는 벌써부터 그냥 자세가 딱 되어 있으시네. 아주 직업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그 배우들도 연기가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연구하고 노력을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뭐라든 올인하는 성격이어서. 역시 우리 배우님.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정비하는 걸 한번 배워보실까요? 아, 제가 오늘은 스케줄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부터도 괜찮으세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내일부터. 네, 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나셨어요? 내가? 야, 내가 얼마나 과묵한 성격인데. 전 작업하러 가볼게요. 이거는 좀 자식이죠. 엔지니어님, 강태수 맡으셨다면서요? 진짜예요? 네. 벌써 여기 소문 다 났어요. 대박 대박, 저 사인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엔지니어님, 저도요. 매니저님도 강태수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스타 좋아해보고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좀 힘들었을 때 강태수 나온 드라마 멋진 하나들 그거 보고 야! 그 드라마는 찐이야. 드라마계의 바이블? 아, 그러니까 내가 강태수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유아 씨가 작년에 힘든 일이... 예진이 형님. 네? 사인 받아주실 거죠? 진짜 생각 안 돼요? 사진도 찍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진짜 고마워요. 대박. 아니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 생겨? 강태수가 여길 왜 와? 도대체 왜 강태수가? 아니 실물 본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던데 진짜예요? 연예인도 똑같은 사람. 아, 선배님, 제가 좀 늦었죠? 아닙니다, 배우님.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배우님이라뇨. 저 이름 부르세요. 저도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저 사실은 어제 멋진 나날들 다 봤거든요.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진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우는 거죠? 보통 신입들 들어오면 엔진오일 가는 거 먼저 배우거든요. 여기 안에 보이시면은 작은 나사 하나 있어요. 나사를 빼면 폐유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끝. 참 쉽죠. 태수 씨, 이따가 점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여기 근처에 맛있는 데 있어요? 네,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이현아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저희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배우님 식사하셔야 되세요. 예, 좀 지나갈게요. 예. 여러분들 혹시 다치실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길 좀 터주세요. 식사할 때 사진 안 돼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밥 퍼서 갈게요. 선배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앉아 계세요. 그럼 좀 이렇게 나와주세요. 지금 안 돼요. 예. 저기 태수 씨, 저쪽에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들인데 엄청 팬이라고 하시거든요. 같이 식사해도 괜찮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기 매니저님, 여기 와서 같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진짜
강태수님 팬이에요. 제가 진짜 영화랑 드라마랑 이런 거 정말 다 봤고. 목소리가 왜 이러지? 감사합니다. 태수 씨, 이따 식사 다 하시고 저희 매니저님들이랑 사진 한 장 괜찮으세요? 제가 원래 사적으로 사진을 좀 안 찍는데 선배님 부탁이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얘가 쪽팔리 왜 이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엔지니어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이제 하려고. 아, 저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요, 저 버스 타고 가야 돼서. 아, 버스 타러 가시죠? 같이 가요. 아까 낮에 제가 갑자기 울어서 분위기 이상해졌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보같이. 혹시 예전에 힘든 일이 어머님... 엔지니어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 아빠가 얘기했나? 아니요. 저도 사실 어제 그 드라마 다 봤어요. 멋진 나날. 아... 엄청 울었어요, 저도. 그쵸? 제가 작년에 엄마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을 때 그 드라마 보고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요. 나 거기 나오는 강태수 씨가 저보고 괜찮다고 해주는 거. 근데 실물로 딱 마주치니까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창피하네요, 애들한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엄마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감정이 드니까 막 여기서 막 이상해지면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이제 저희 좋아하는 드라마가 같네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전에 밥 사드린다 했는데 왜 약속 안 잡으세요? 나랑 밥 먹기 싫은가? 아니요, 아니요. 너무 먹고 싶은데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 버스 왔다. 저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일 있나 봐요? 아니에요. 선배님, 그 어제 식당에서 우신 여자분 있잖아요. 네, 왜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귀여우신 것 같아서. 그분 회사에서 인기 많겠어요. 인기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팬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또 그렇게 우시는 분은 또 처음 봐가지고. 아, 그분이 어느 부서에서 일한다 그랬죠? 몰라요. 선배님, 그 대본 보니까 이 자동차 타이어를 10초 만에 교체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레이싱카도 아니고.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그게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셔서요. 같이 사진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아, 대박. 진짜요? 아, 사진 잘 나왔다. 이거 저 보내주실래요? 제 연락처가. 1번 질문이요. 알람 시간 20분 전에 눈이 떠졌다. 1번 다시 잔다. 2번 그냥 일어난다. 1번. 네. 자, 꼰대 선배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랬을 때 안녕하세요 그냥 표정 관리 한다. 아니면은 자는 척한다. 2번. 태주 씨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참 찾았잖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일 안 해요? 무슨 일이요? 정비... 연기요. 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쭤볼게요. 일 보고 계세요. 그래도 옆에서 보셔야죠. 많이 봤습니다. 태수 씨는 자동차 부품이 몇 개인지는 알고 여기서 놀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배우셔야죠. 자동차 부품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비사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4만 개? 아닌데요? 29,836개인데요? 빨리 와서 배우세요. 저 선배님 약간 너무 FM이에요. 네, 유아 씨. 아, 오늘 보는 날이었구나. 네, 그래요. 이따 봬요. 엔지니어님. 네? 입맛에 안 맞으세요? 다른 거 시킬 걸 그랬나?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 강태수 씨 있잖아요. 네. 며칠 같이 있어 보니까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여자 관계도 좀 복잡한 것 같고. 얼굴값 하나 보네. 인성도 좀 쓰레기인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이시던데? 아니에요. 저번에 드라마 작가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매니저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막 욕하고 엄청 폭력적이던데요? 그리고 정비사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정비사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강태수 씨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멋진 나날들을 다시 봤거든요. 완전 별로예요. 강태수 씨가 완전 발연기를 해놔갖고 볼 수 없는 작품이 됐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연기 안에 영혼이 없다고 해야 되나? 실제 자기 인생을 쓰레기처럼 사니까 연기도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매니저님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전 그 드라마가 제 인생 드라마라서. 엔지니어님은 누구 욕하고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엔지니어님이 욕할 정도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봐요. 자동차는 29,836개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움직이지 않거나 굴러가는 데 문제가 생기죠.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님. 아, 여기서부터 다 쓰면 되는 거죠? 네. 각자의 자리에 정확히 있어야 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까요? 제가 밥 사는 거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유아씨. 네.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네? 대박. 모태솔로인 게 자랑은 아닌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제 왜 그랬냐면 유아씨가 강태수랑 만나는 것 같아서. 뭐? 아니야. 아니에요. 두 분이서 차 타고 가는 걸 봤습니다. 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제 마음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갑자기?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축 처진 뒷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당당히 걸어가자. 헐, 왜 저? 또라이인가? 뭐야? 발로 쓴 거야, 뭐야? 다들 기사 봐서 알겠지만 우리 강태수 씨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잡히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와 만나기 힘들 것 같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음주운전이요. 드라마에서도 잘렸대요. 아... 어? 차대현 엔지니어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대현씨, 대현씨가 저보고 강태수 차 타고 가는 거 봤다 했잖아요. 그거 우리 아빠 차거든요? 아빠 차 바꿨어요. 아니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면 다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뭐 모태솔로라고 하시니까 내가 서툰 거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선배가 뭔 소리였어요? 자동차랑 사귀니까 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저 좋아해요 아니에요? 안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하는 거 맞아요? 네.
알겠어요. 유아 씨가 프로포즈한 거 맞지? 이제 이 봉고차만 봐도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이 차 옮겨야 된다니까. 그러면 제가 고쳐서 빼겠습니다. 93년식 그레이스 고쳐본 적 있으세요?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줘요. 두 분이 손은 잡아보셨어요? 옆에서 보는 나도 고구마 300개 먹은 것처럼 막 답답해. 요즘에도 매니저님 잘 웃고 그래요? 뭐 스토리 쉬운 게 아니다. 아직 답 잘 알았어요?